BBCN과 윌시어닝이 통합된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는 토요일 공식 출범합니다. 대형 한인은행의 출범으로 한인은행권 내에서는 신상품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파격적인 금리의 CD 상품 출시를 예고한 뱅크 오브 호프. 한인사회 첫 슈퍼리저널 뱅크의 출범과 함께 한인은행권도 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한미은행은 기업금융 등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을 통한 송금과 자동자금이체 등 맞춤형 재무관리 서비스를 앞세워 한인사업체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I think our treasury management services and our online banking is very unique. Appointments and out in the field, and when a wire comes across or an ACH comes across that needs approval, they can approve those directly from their tablet or their smartphone. 태평양은행은 잇따른 지점 확장을 통해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새로운 웨스턴 지점에 영업을 시작한 태평양은행은 다음 달에는 다운타운 리를 도쿄에도 지점을 열 계획입니다. 마켓이 있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 그래서 8월 15일에는 리를 도쿄 지점을 오픈합니다. 똑같이 경력 직원들이 똑같이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많은 서비스를 직원 4명의 소규모 지점이지만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전문가들과 또 저 대출 추신 저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은행 업무를 저희가 다 서비스해 드릴 수 있습니다. CBB은행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데뷔카드 신규 고객에게 2만 포인트 보너스를 드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립된 보너스 포인트를 갖고는요, 그 뭐 항공권이나 호텔, 크루즈, 다양한 그 셀렉션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은행권의 인수합병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